영화 백두산은 재난 장르의 영화인데 사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그 어떤 재난보다 더 영화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뭐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인 이 사태가 빨리 호전되길 바라고요. 네, 그래서 어떤 상황에 밀려서 이렇게 또 좋은 작품들이 또 여러 작품들이 또 저희 영화 말고도 나올 텐데 그런 상황에 밀려서 좀 이렇게 외면당하는 안타까움이 없길 좀 진심으로 바라고요. 네, 무엇보다도 이 상황이 빨리 진정이 되고 호전되는 상황이 되길 바랍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저도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.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못 오실까봐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걱정도 많이 되고요. 오늘 어쨌든 저희 지푸라기와 함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입장할 때 환호성이 터지네요. 데시벨이 다릅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많이 기다렸는데 감사합니다. 끝나지 않아. 고생해요. 모두들 건강하셨습니다. 뭐 지금 아직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극장에 막 이렇게 오셔서 많이 많이 봐주세요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. 하지만은 그래도 또 이 정확한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잘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더위에 저희 영화 잘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. 건강하시고 예. 또 건강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상황이 어려운 이런 시국에 어떤 인사나 단어를 선택해야 될지 어려운데 어쨌든 뭐
개봉을 했습니다.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개봉하는 것도 이 영화의 또 숙명이겠죠. 이 영화에 관심을 갖고 극장에 찾아주신 분들 모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잘 관람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지치시고 또 힘들어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. 우리의 소리, 우리 노래로 위로도 받고 또 굵은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많은 분들이 소리꾼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사실 되게 지금 너무 답답하고 막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이게 언제 종식될지 기약이 없으니까. 근데 많은 예술가 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다못해 역사 속에서 이런 팬데믹 상황이 왔던 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오래전이지만 흑사병 사건도 있었고 그때 바하가 페스트의 힐링을 주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칸타타를 작곡하기도 했고요.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문화 예술인들이 더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 꼭 좋은 날이 오리라 생각을 하고요. 좋은 날이 와야만 하고요. 그런 희망 없이는 오늘을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. 예전처럼 관객분들과 웃고 울고 또 감동받을 수 있는 극장에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. 우리 다 함께